사람들한테 왜 사업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돈 벌려고 한다 이거죠. 돈을 왜 벌려고 하냐 그러니까 돈을 벌어먹고 사자냐. 그래서 첫 번째 돈은 에너지입니다. 우리 삶을 유지하기엔 에너지입니다. 이제 그러면 먹어야 사잖아요. 있어야 해도 공부시키잖아요. 얼마만큼 가져야 되느냐, 그죠? 이렇게 얼마만큼 가져야 되는 것과 믿음의 분량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습니다. 어느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져서 그 소출이 너무 많으니까 뭘 걱정하냐면 곡관을 딛는 걱정, 곡관. 예. 아, 또 기분 나쁘게 이게 또 안 나오네. 반.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너 임마 왜 그거 신경 쓰냐?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데려갈지도 모르는 그분을 신경 써야지. 네가 그분을 두려워해야지 왜 이거 갖고 걱정하고 있느냐? 예. 이 사업은 반을 넓히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반. 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은행에 돈을 많이 집어넣고 소출을 많이 드릴 수 있는 창고를 넓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비즈니스일까? 예. 이 반이라는 단어를 보면 차고라는 뜻이 있어요. 차고. 차를 한 대 샀는데 어저께 차 네 대 있는 사람하고 밥을 먹었거든요. 그 사람 보면서 저분이 현지 분인데 저분이 과연 목사님이 저래도 되나. 어제는 또 첫 번 미쓰비시 차 뭐지? 그 차를 탁 나가서 그날 개시하는 걸 탔는데 차가 네 대면 어쨌든 차고가 네 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스트리트 파킹도 가능하지만 이 차고를 넓히는 거 이게 과연 비즈니스인가?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맞는 인생인가? 생각해 봅니다. 아내가 여보 조금 넓은 집으로 가야 되겠어? 내가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사업 잘해! 이게 과연 크리스천 비즈니스냐? 이 장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대해서 미남이 내 앞에 앉아 계시면 죽을 끝날 때까지 씹히는 거 아시죠? 과연 그런 거 높여가는 게 사업이겠는가? 예. 그죠? 그래서 또 어떤 사업가를 만나니까 정말 돈을 벌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 과연 그게 맞는 비즈니스인가? 여러분 돈이라는 걸 에너지를 전제할 때 에너지는 우리의 생명선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드세요. 돈 앞엔 누구도 두려워한다. 돈을 두려워하지 않는 돈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없으면 서바이벌이.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걸 다 감추고 있어. 그리스도 일반인들은 난 돈 없는 인생이 너무 두려워요. 돈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돈이 내가 우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없는 두려움을 얘기한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돈이 없으면 두려워요. 그래서 그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면 두려움에 대한 우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 믿음이고 다른 걸 두려워하는 건 다 우상인데 우리는 돈이 그 에너지가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목회자가 목회지를 잃은 것과 선교사님이 후원을 끊긴 것과 사업가가 사업이 망한 것과 그 결과는 동일하게 행동합니다. 서바이벌 모드. 서바이벌, 생존의 모드에 들어가면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사업가나 예 없이 서바이벌 모드에 들어가면 잔머리가 돌고 뭐든 지성과 영성과 믿음은 사라지고 이 본능이 작동하면서 마치 그 화단 속에 마그마가 폭발하기 직전에 강력한 에너지 있어요. 누구라도 씹히면 다 무너지고 그런 모습을 동일하게 봅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님이나 사업가나 그건 서바이벌 모드에 있으면 오직 필요한 게 뭡니까?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 돈이에요, 돈. 그죠? 예. 돈이 나를 떠날까 봐의 두려움 이런 거예요. 과연 그럼 돈을 버는 것이 비즈니스냐? 많이 생각해 봅니다. 아, 우리 크리스찬하고 유대인의 돈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
건강,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금까지 수십 년 연구하면서 관계에 대한 책을 썼어요. 이제 그리고 이게 일단 건강과 사업과 관련돼서 아버지도 썼는데 이 돈에 대한 책이 마땅한 게 없어서 작년부터 계속 책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 책이 확 꽂혔어요. 그러고 보니까 자금에 미국의 그 목사님들 사업하는 목사님들이 유대인이 쓴 유대인의 그래서 주이시 이코노믹, 주이시 파이낸싱에 꽂혔어요. 그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섬기느냐의 문제. 예. 잘 들으세요. 크리스찬은 돈 벌어서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돈이 아니라 부를 드려요. 부, 부, 부. 예. 근데 구약은 부의 전승입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의 부의 믿음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흘러가서 지금 모든 주의시들은 믿음은 부를 전제로 유지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부자로 사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부자가 유대인의 자랑이 아니고 그들은 부를 갖고 있어요. 부. 예. 아, 돈이 있고요. 돈이 모여서 조그만 곳간에 쌓인 것을 재물이라고 합니다. 재물. 그죠? 예. 예, 재물. 안 보이죠? 저 안 보이세요? 예, 이걸 탓하세요. 아, 낮아요? 예. 그런데 요만한 곳간에 꽉 채우고 요 곳간은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최소한 에너지, 예?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만 채면 나머지는 흘려보내요, 흘려보내. 예.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유대인들은 부라 그래요, 부, 부. 우리가 말하는 부자는 더 리치를 얘기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 리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곳간에 쌓이고 남는 돈을 흘려보내면서 도네이션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이웃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리더십을 가지고 임팩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리더십이 생기면서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 뭡니까? 삶이 부유해지고 지역에서 영향력도 행사하고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 자체 삶, 그 삶을 웰스, 부라 그래요, 부. 예? 부라 그래요, 부. 아브라함은 요거를 자식들에게 넘겨줍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를 주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은 대단한 비즈니스맨이었던 것으로 지금 연구조사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돈 벌어가지고는 지금 우리 돈 버는 동물에 불과하다. 뭔가 다른 세계가 있지 않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불러서 불러주신 곳. 뭐 그렇게 풀어나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이러고 보니까 몇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풀리는 게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것은 돈이 아니고 부였다. 그죠? 예. 그죠? 예.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했고 아내와 관계도 좋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전체를 누리면서 살았다. 예. 이제 우리가 그걸 샬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게 샬롬인데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 관계, 사회적 환경, 자연적 환경,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퍼펙트했다. 그걸 누렸다. 근데 그것을 그 누림을 위한 모든 행위를 제 책에서 아버다라고 합니다. 아버다. 예. 예. 이때는 이 아버다는 웰스예요. 웰스. 예. 그죠? 관계. 건강한 관계, 믿음,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 뭐 신경 안 썼죠. 예. 왜냐하면 아버지 하고 있으면 다 해결되니까. 예. 예.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부터는 그 에너지를 누가 공급해 줍니까? 스스로 공급해야 됩니다. 어떤 에너지? 생존을 위한 에너지는 스스로 노동해야 됐어요. 예? 네, 이때 그 생존을 위한 일을 멜라카라고 합니다. 멜라카. 혹은 말라카라고 합니다. 뭐 히브리어 장단음 모음 때문에 말라카, 멜라카 다 같은 뜻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나의 서바이벌을 위해서 내가 노동해서 버는 것, 그 노동을 멜라카라고 합니다. 땀을 흘리면 땀. 그래서 여러분 많이 벌려면 많이 일해야 됩니다. 그죠? 예. 더 많이 벌려면 더 많은 노동자도 고용해야 되고 계속해서 뭔가를 움직여야 된다.
우리 액티브 마니. 여기서 우리는 액티브 마니. 내가 땀 흘리고 노동한 것만큼 가져갑니다. 그러면 노동하지 않으면 돈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예? 그죠? 못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못 사는 사람은 노동 안 해도 돈을 벌지 못, 잘 사는 사람은 노동을 안 해도 돈을 벌어. 패스브 마니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일용직 노동자들은, 우리 김동호 목사님 일용직 노동자 얘기하시면서, 그들은 하루 못 벌면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월급 받는 사람들 몸 아파서 직장 못 나가는데, 뭐 하루 이틀이지 몇 달 못 나가면 잘리면 수입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움직여야, 노동해야 버는 돈을 액티브 머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멜라카의 핵심은 액티브 머니예요. 액티브 머니. 그러니까 여러분, 남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땡큐 장로님. 남 신경 쓸 시간 없어요.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잖아. 내가 먼저 챙기고 봐야 되잖아. Grab money. 테니스 라켓 잡을 때 grab. 내가 뭔가 움켜쥐지 않으면, 움켜쥐지 않으면 놓치면 내 인생은 끝나는 거야. 내 가족도 끝나고. 예, 이런 것들. 이 영역에 들어가면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데, 뭘 하기 위해서? Earn money, earning. 뭐 하기 위해서? 유일한 건 돈 벌기 위해서. 돈이 에너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잘릴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돈이 안 들어오는 게 두려움. 직장이 잘려도 돈이 들어온다면 잘려야지.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직장을 잘리면 돈이 안 들어와. 이게 사업입니까? 사업은요, 패시브 머니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패시브 머니.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그들을 리버리지로 일시켜서 월급 주고 나는 그의 프로핏을 얻는 게 사업입니다. 장정론님, 뭐 최근에 알기로도 상해 갔다 오시고 일본 갔다 오시고 바교 갔다 오시고, 도대체 이분이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며 그 회사를 어떻게 이끌며, 근데 이분에게는 패시브 머니가 있잖아. 놀아도 들어오는 게 있잖아. 이게 사업입니다. 서양 사람들한테 왜 사업하냐? 자유시간을 가지려고 사업한다. 그죠? 근데 월급쟁이한테 너 자유시간 가져라? 자식, 그럼 돈 줄래? 네가 돈 주면 놀게. 사업가들은 놀면서 놀고, 놀면서 돈 벌고. 이게 패시브 마니입니다. 저는 방성기 목사님이랑 얘기하는 건데, 제가 방성기 목사님한테, 형님 이제 그 직장 사역 얘기 그만하고 CEO들 상대로 좀 이렇게 CEO들을 영적으로 교육시키는 얘기하니까 아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CEO들이 변화가 돼야 직장 모든 직원들이 변화에 일어나잖아요. 아, CEO가 돈을 많이 풀어야 되고 사장님이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사장님이 휴가를 줘야 되잖아. 근데 사장님이 꽉 쥐고 있으면 전 직원들은 다운사이징. 예? 일할 수 있는 환경은 점점 약하게 하고 월급은 점점 적게 주면서 일을 더 많이 시키는 다운사이징. 마로가 유대인들에게 집 더 조금 주고 막 벽돌 많이 쌓으라고 한 거 있죠. 이 학대 막 일어나고 있잖아. 뭘 위해서? 주인이 아직도 내가 그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CEO가 풀어줘야 돼요. 사장이 풀어줘야 됩니다. 시간도 풀어줘야 되고 사장이 돈도 줘야 되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일단 크리스천 사업은 그거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종업원들에게 뭐 불가능한 것 같지만 또 그런 데도 있어요. 가능하면 많은 자유를 주고, 가능하면 많은 수입을 주고. 예. 종업원들 쥐어짜서 번 돈으로 사는 건 그건 흡혈기 마귀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예.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 사람은 존경받을까요? 존경 못 받은 사장은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는가요, 형님? 몇 시까지? 9시 50분이니까 저는 그래서 요즘에 무슨 운동을 하냐면 원래 여러분 그 회사가 썩었는데 사장님이 영혼이 썩었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그동안 무슨 얘기였냐면 직장 사역이라 그랬어요. 예? 일당 사역. 아, 이거 참 한계였다. 그 CEO들 사장님들 주인들을 좀 변화시켜서 그들이 그 멜라카의 영성에서 좀 아버다로 돌아서게 해야 되겠다. 그들이 아버다로 돌아서는 순간 직원들의 직장은 에덴 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이런 것들. 저는 이런 많은 도움을,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 사업가들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들은 원천 기술이 많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부터 원천 기술에 대한 저장료, 로열티를 받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우리는 그 원천 기술이었고 남의 기술 갖다가 뻥 튀겨서 이렇게 막 해보니까 그 부가가치가 낮은 일을 하니까 직원들을 달달 뽑을 수밖에 없고 내가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라카의 일터를 아버더로 바뀐다고 하는 또 사명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듯 목사님들이 목회하듯 크리스천 사학가들이 이 말라카의 시스템을 아버더로 바꾸는 것은 아주 위대한 선교고 위대한 사역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하탄에 가면 잔담 뭐 참 재밌어요. 참 영어 잘 못하는 유대인과 영어 잘 못하는 한국인이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거. 근데 참 놀라 통해요. 뭐 영어를 잘해야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간절하면 성공해요. 예, 유대인들이나 만나주지 않잖아요. 그럼 커피 한잔 먹으면서 얘기하면 막 서로 말이 안 통한데도 내가 너무 간절하니까 스스로 사전 찾아가며 나를 가르쳐주는 라피가 있어요. 아주 그런 큰 사장님인데. 예. 당신들 얘기를 들으니까 쭉 들으면서 제가 몇 가지 앞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한 게 있어요. 저에게 점심 때도 한번 강의를 더할 시간을 줘서 두 번으로 날아가서 하기 때문에 박이호랑 좀 다른 얘기가 나올 겁니다. 뭐 기분 나쁘세요? 되게 표정이 좀 이상하죠. 미국 얘기 좀 하겠습니다. 미국 사람은 보통 생활비보다 수입이, 그러니까 수입이 생활비의 80%밖에 안 돼요, 평균 사람들. 예? 예, 생활비가 100만 원 쓴다면 수입이 80만 원밖에 없어요. 예, 예.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그 80만 원에 맞춰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감각이 없어, 소비 문화니까. 그래서 뭡니까? 카드로 살아가고 있고, 이 카드 끝나면 저 카드로 살아가고 있고, 체크로 맞고, 알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빚이 늘어나요, 계속해서. 예. 근데 빚이 늘어나는 걸 못 느껴, 왜? 사회가 그래요. 예. 그죠? 근데 유대인들을 얘기 들어보면, 예. 그들은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생활비를 얼마 써야 됐다가 정해놔줘. 예. 이거 좀 도표로 그려드릴게요. 수입은 고정적인데 예, 소비가 올라갑니다. 소비가. 아, 감사합니다. 예. 월 4천 월 8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예, 80만 그러니까 수입은 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소비성 상승 원리에 의해서 계속해서 소비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전제품을 산다든가 텔레비전 평수를 넓힌다든가 차를 바꾼다든가 계속해서. 그러면 이 소비는 쭉 높아갑니다. 빚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예. 대표적으로 액티브. 월급 받고 사는 사람들, 연봉으로 사는 사람들, 일당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걸 벗어날 길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든 살든 수입에 맞춰라. 수입이 많잖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가 80만 원 거 살면 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중에 10%는 하나님께 드리고, 유대인들도 철저하잖아요. 10%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 나머지 90%로 아니, 그 중에서 5%는 또 너를 위해서 투자하고, 너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데 네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겠냐? 그러면 나머지 5%는 너를 위해서 써라. 그럼 내가 그거하고 컴퓨터 사도 됩니까? 아니. 너 당장 죽으면 어떡할래? 네 식구도 어떡할래? 뭔가 그 5% 갖고 보험을 듣는지 뭐를 듣는지 네 가족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냐. 그래서 뭘 얘기하니까 알고 보니까 무슨 얘기하냐면요. 80%에서 또 20%를 떼. 그러니까 총 수입의 64%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64%. 예, 저거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소위 그 빚의 굴레 혹은 액티브 머니의 학대에서 살아날 수 없다. 예. 그러면서 이게 가능해지면 너를 위해서 투자한 5%라든가 뭐 좀 짜서 어디서 투자해서
투자라는 게 뭡니까? 책을 쓰든지 뭐 주식을 사든지 뭐 좀 이따 우리 제자 들어오겠습니다만은 뭐 증권에 투자하든지 뭐 뭐에 투자하든지 뭐 비트코인 얘긴지가 모르겠어요. 예, 뭔가 투자해서 네가 너 좀 일 좀 안 해도 생기는 돈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걸 패시브 머니에 투자해라. 미국 같은 데는 그 시장이 커서 유명한 강연자들이 강연 가서 강연료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그 녹음 테이프가 뭐 그게 팔려서 오는 인세가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그 강연하는 기회를 찾는 거지 강연료를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뭐 강의라든 뭐 하든 해서 단 한 번의 노동 이후에 들어오는 돈. 여러분 가수는 패시브 머니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액티브 머니를 받잖아요. 노래 불러야 들어오지만 작곡가는 뭡니까? 가수가 부르고 노래방에도 누가 부를수록 주머니에 뭐가 들어와요? 여기 패시브 머니야. 아이디어, 창의력, 투자. 예, 예.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얘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이 패시브 머니가 올라가서 여기에 차는 순간 직장을 그만둬라. 예. 그러고 나서 너는 이걸로 살면서 이 돌아오는 돈으로 헛간을 창고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래서 저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미국의 비즈니스에서 미션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삶을 많이 살아요. 자기 패시브 머니가 있어. 제가 알기로도 여기 오는데 우리 제프리 장로님 뭐 다 자기 개인병으로 오는 거야 이렇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뭔가 저분들은 나한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패시브 머니가 있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제프리 장로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얼마라고 물어보진 않겠어. 달라스 저 덴버에 얼마 있고 다 있죠. 이 양반은 모르겠어. 이 양반은 네, 목사님이니까 저도 좀 있어서 다녀요. 그죠? 저는 우리 집 사람하고 서약을 했어요. 우리 정말 이거는 거의 숨쉴 정도만 살자. 나머지는 좀 쓰자. 남들은 저를 되게 부자인자는데 저는 정말 숨쉴 정도로 삽니다. 제 옷은 보통 15년 안 넘은 게 없어요. 다 15년, 20년 된 것들. 저는 차가 없습니다. 10년 동안 차가 없어요.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인생에 사는 게 아니지 않느냐. 제가 비록 이렇게 괴팍하고 자유롭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에너지를 좀 하나님을 위해서 쉐어해야 되지 않겠냐는 게 좀 강해요. 그래도 그 돈 조그만 거 가지고 뭐 중국이나 티베트에서 이런 일 하다 보니까 한 15년, 20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비즈니스의 미션이구나.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비즈니스에 미션하는 서양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공부도 하게 됐고, 뭐 책도 쓰게 됐고, 번역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 외에는 모릅니다. 여러분, 곡관을 널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흘려버리는 것. 그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돈을 헌금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재물을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 재물을 하라는 게 느리지 못하는 게지. 돈, 당장 먹고 살 거 갖고 어떻게 할 거야? 많이는 내게 필요한 것이고 재물은 이웃과 하나님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을 하나님께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들 예, 거기서 뭐가 나와요? 부가 흘러가요. 여러분 몇 가지 이해가 가시마시 절대로 안 가시마시 예, 저는 압니다. 여기는 F학점도 있을 것이고 D학점도 있을 것이고 C학점도 있을 것이고 평생 A학점도 안 된 D학점이 있지만 A학점인 것처럼 고개를 끄덕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험만 보면 예약점 받으면서도 항상 D학점인 것처럼 처신하는 이 저모 같은 장로님도 계실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아 저런 언어가 있다 저 언어가 내 심장에 어떤 게 꼽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예. 아 잘. 저는 이 사람이 직장에서 다른 학대가 아니고 이 돈 때문에 시달리게 만드는 것도 학대거든요. 이게 업주들이 학대하는 거 이거. 그잖아요. 영원히 빚에. 그 사람이 전락해서 살면 좋은데 전락해서 살 수 없는 이 사회 시스템과 분위기. 여러분 애들은 테레비 보여주는 순간 그 아이는 소비의 노예가 됩니다. 소비의 노예가 돼요. 테레비는 모든 테레비는 광고로 유지하니까 그들은 본방송보다는 뭐에 더 신경을 써요? 광고에 신경 써요. 평균 중학교 2학년 수준의 드라마를 만들어 놓고 해 웃게 하면서 돈 뺏어가는 거. 사람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나 서바이벌 모드에 빠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말라카를 아부다로 바꾸는 건 그 우리 크리스찬 사업은요. 우리 비즈니스 미션의 첫 번째 건 뭐냐면 그 두려움을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CEO인 사장이 내가 그걸 보여줘야 돼, 상 가운데. 그죠? 이때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군요. 그동안 여러분이 D학점이 A학점인 것처럼 앉아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I'm sure, 확신을 갖습니다, 내가 지금. 우성 목사님 좀 지어주실래요? 예. 예. 정경 목사님, 이거 유튜브에 올리려면 많이 걸러야 돼. 제가 보다 걸어보자. 아, 이거 계속 못하시네요? 아, 지금까지 많은 신학자들과 크리스천 심리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영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분명한 것은 영을 감싸고 있는 그릇이 있을 것이다. 그 그릇을 마음이랍니다. 마음.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마음은 뭐로 구성됐습니까? 두 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세 개로 구성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 그래서 보통 우리는 마음은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knowledge, emotion, will. 네, will. 네, 네. 그런데 이 계란으로 치면 이건 노른자예요, 노른자. 이거 흰자. 네, 그죠? 네, 네, 네. 그 노른자 안에 있는 점이 믿음입니다, 믿음. 어쨌든 마귀가 우리 영을 흔들어 놓으려는데 영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이게 잘 직접적으로 공격이 안 되기 때문에 뭘 공격합니까? 마음을 담고 있는 그릇을 공격해. 우리가 아무리 건물을 잘 줘도 지진이 나면 흔들리잖아요. 그 지진을 이렇게 되지 자꾸 이렇게 마음을 건드는데 이 마음도 쉽게 안 건드려져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호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계란으로 말하면 계란 껍데기입니다. 계란 껍데기. 계란 껍데기. 예. 근데 이 계란 껍데기는 상대적으로 프레젤, 깨지기가 쉬워. 유리잔, 와인잔 깨지고,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짐 실을 때 프레젤 붙여주잖아요. 뭐 깨질 것입니까? 이따 그러면 딱 프레젤 붙여주죠. Life is fragile. 인생이 깨지기 쉬워. 근데 뭐가 깨지기 쉬우냐? 껍데기가 깨지기 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계란 껍데기를 보호하는 장치가 있죠. 이 삼각형. 예. 하나는 관계입니다. 관계. 예. 하나는 건강입니다. 하나는 돈입니다. 네. 예. 남편이 되게 쏙새기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 다른 분한테 물어봐야 돼. 꼭 집어서 얘기할 수가 없네요. 조마담. 남편이 쏙새기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예. 아, 남편이 다른 집 물건은 다 고쳐지고 우리 집 물건 안 고쳐지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아, 봤지. 예. 마음이 흔들린다고요.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면. 예. 여러분, 건강이 깨져도 그렇고, 여러분, 돈이 씨가 마르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 지정이가 사라지고 뭐가 등장합니까? 서바이벌 모드로 하면 본능이 작동합니다. 야성이 살아납니다. 동물성, 야만성이 극대화됩니다. 얘 건들면 물어요, 그냥. 여기 이민교회가 참 힘들어요. 문목사님 이민교회 되게 힘들어. 믿지 마! 저 사람들 서바이벌 모드 가면 당신을 제일 먼저 힘들게 해. 목사는 희생양이야. 내가 1차로 당해서 다시는 이민 목회 안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김동호 목사님이 나를 비웃으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 서바이벌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목회는 정말 아무리 해도 답이 없어. 잘해줘야 나는 그 담당이 안 되더라고요. 뭐 상담 목회 돌아버리겠어. 아 그런 분은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인데 아무리 잘해봤자 본전책입니다. 키워놓으면 다 떠나니까. 그 서바이벌 모드가 해결되면요 그때 아픔을 나눴던 사람들이 싫어 쪽팔려 떠나가. 잘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건강, 마음의 건강, 영적의 건강을 포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보다로 돈 버는 사람이 있고 아, 멜라카로 돈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예. 아보다로 돈 버는 사람은 평안해요. 샬롬해요. 샬롬. 근데 멜라카로 돈 버는 사람은 늘 뭡니까? 불안해요. 불안. 예. 불안. 근데 불안의 동기가 뭐냐면 fear,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기는 좀 적어서 여기는요. 돈과 관계에서 여러분 내가 건강하게 돈 번 사람은 자기 돈으로 뭐합니까? 자기에게 온 에너지로 남을 섬기고 나눕니다. 그런데 어떤 썩어 빠진 인간은 주머니에 돈만 들어가면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조종합니다. 그러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조금. 조금 그랬죠. 지금은 그럴 힘이 없죠. 돈이 없어요. 돈이 없죠. 네,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합니다. 통제.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건 정말 죄입니다. 관계하고 관계는 이거 여러분 스트레스 중에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나쁜 일, 나쁜 관계. 관계가 좋은 사람은 누구를 만나서 시너지를 만들어내요. 동역도 하고 같이 사업을 해도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여러분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건강을 잃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섬김과 나누고 아보다하고 시너지를 얻는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이냐면 샬롬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죠? 요게 웰스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자기가 조금 가지고 있는 걸로 남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멜라카로 일하고 늘 스트레스가 꽉 찬 사람들은 뭡니까? 이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이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불안한 사람이고 주변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면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기본이 뭐예요? 지가 불안해서 그래. 그 불안의 기본적인 동기 뭐라고요? 두려워.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요. 이 전체를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샬롬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단지 돈만 드리는 게 아니고 뭡니까? 좋은 관계, 섬김과 나눔, 아보다로 시너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약을 맺어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믿음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앞에 써놓은 물론 토라, 모세오경과 그걸 삶에 부딪히면서 써놨던 탈무드를 읽어가며 자기 삶 전체를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버렸든 돈만 하나님께 드리면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돈이 우리의 뭐니까요? 만몬이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불신자보다는 직장에 다니는 크리스찬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직장에 다니는 크리스찬보다는 그죠? 크리스찬으로서 사업하는 사람이 이런 이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장 장로님 몇 분이 졸기 때문에 5분 빨리 끝낼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해 보시죠. 저는 확신합니다. 크리스찬 사업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요 돈에 대한 글을 쓰고 있거든요. 주희 씨 입장에서. 혹은 역시 영어 좀 읽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Money. 마니 메스터리. 이 책은 이 얘기를 너무 잘 다루고 있습니다. 사진 한 좀 찍어 놓으시죠. 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좀 찍으셔도 되겠습니다. 비즈니스 미션을 하고 크리스천 사업가들 만나보니까 이 소위 그 말라카를 아바다로 바꾸는 이거에 대한 그 의무감이 별로 없어요. 그죠? 저 돈 많이 벌어서 그냥 직장 예배하고 그 헌금하고 이 정도 수준인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우리의 일터월의 직장을 말라카로 아바다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크리스천 사업가밖에 없다는 확신이 듭니다. 직원이 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공익 광고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라카를 아바다로 크리스천 사건들이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출판사도 잘 팔린다는데 장정호님이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려서 갖고 왔습니다.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유대인하고 우리 차이인 것 같아. 유대인들은 어디 가면요, 자기들의 그 전통과 믿음을 지킬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지킬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뭡니까? 유대인들이 믿음을 지키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보냈구나라고 하는 소명을 가져요. 예?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한 믿음 좋은 여성이 믿음 없는 집안으로 시집 갔다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엉망보내냐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집안을 예수 믿게 하라고 보냈구나라고 하는 그 소명이 확 쏟아야 돼. 그죠? 한 직원이, 우리가 이걸 전체적 형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요셉, 다니엘. 그 적진에 가서도 적진을 바꿔놓잖아. 뒤집어 놓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적진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 왜? 현대 기독교는 전쟁의 형성을 안 가르치고 훈련소 형성, 후성 형성만 가르쳐갖고 아프고 힘든 날 얘기만 해. 그리고 편한 데만 찾아가. 저는 우리가 모름지기 CEO든 직장인이든 뭐든 우리가 좀 하나님의 통치가 안 되는 지역으로 가면 내가 왜 거기 갔다고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 why me 하시지 마시고 그것을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공간으로 바꿔야죠.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끝내려고 하는데 박수라도 한번 쳐주시죠. 감사합니다.